제가 지금 인테리어 고민하다 보니까 주방 가구만큼 되게 좋은 걸 해야겠구나. 이 옵션 얼마인가요? 3억 420만 원. 얼마인가요? 2억 5,210만 원. 혹시 얘는 제가 살수 있을까? 얼마인가요? 8,170만 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평생 오래 살 집을 준비하다 보니까 건축과 가구에 대한 또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가구가 건축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건축과 가구는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두 번째 포인트는 요즘에 북유럽 가구가 유행이잖아요. 북유럽 가구와 이탈리아 가구는 또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스템 가구들은 건축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방이 시스템 가구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주부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엄청난 주방 가구다. 네. 폴리폼이란 브랜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폴리폼은 1942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현재 4대째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와. 이태리 브리안자 지역 거기에 지금 총 7개의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 85개국에 5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500개요? 네. 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밀라노 본사랑 굉장히 비슷하게 인테리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이요, 폴리폼에서 제가 많이 봤던 모델인데 피닉스라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네. 저희 이제 대표 모델이고요. 네. 뭐 광고나 잡지 이제 이미지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이세요. 여기는 네. 공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상판은 스테인리스 스틸 네. 소재고요. 싱크도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실리콘으로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이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보드라는 옵션이에요. 드레인보드요? 네. 예. 이쪽에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물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아, 보통 저희가 부엌 일을 할 때는 여기서 하고 이걸 막 닦아야 되는데, 그쵸, 네. 여기만 딱 부팩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네.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안쪽에 드레인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커버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훨씬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모든 것을 감췄다. 여기 지금 물이 진짜 나오나요? 아니 여기 잠깐만. 안 나오는군요. 네, 쭉 보다가 이게 되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쪽 이제 상부장하고 하부장 사이에 주방에 수납하는 거를 러스럽게 연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쉐이커라는 옵션인데 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타블렛들 아, 이렇게 네네. 같이 놓고 이제 요리하실 때 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충전하실 수 있게 네네. USB라든가 아댑터를 이제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바로 충전하면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요즘에 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본 다음에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묻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주방들을 보면서 건축을 주방에 옮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드냐면 이런 소재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원목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때 굉장히 원목 소재를 많이 쓰고 이런 스테인리스라든지 건축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직접 네. 이제 주방 기구를 다루시면서 네. 그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건축하고 가구, 특히 주방 네. 가구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주방 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건축물의 가치를 높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이 옵션 얼마인가요? How much? How much? 3억 420만 원이세요. 3천만 원이 아니고요? 네. 이쯤 되면 빈둥님들께서 아니 그럼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구경해도 되는 거냐 화가 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제가 직접 이사를 갈 거고 인테리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좋은 걸 먼저 봐야지 안목이 올라가요. 그리고 좀 안목이 높은 사람이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빈둥님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 몸에 갖추고 나와 가까이 할 때 내 운이 좋아지고 부자의 운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폴리폼에 오는 거를 저희가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제가 사면 좋겠죠? 그럼 제일 좋죠. 살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제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쫙 스탠으로 둘러버렸네요. 네, 도어부터 상판, 식판까지 전부 스탠으로 된 제품입니다. 이게 그 무광으로 됐다는? 네, 맞아요. 지문이 남지 않는다는? 그쵸. 그런가요? 제 얼굴을 비벼도 될까요? 아, 뭐... 비벼볼까요? 자,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발랐거든요. 살짝 남는데요? 요즘에 북유럽 가구가 한국에서 되게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태리 가구가 사실 더 명품이 많잖아요. 네. 어떤 의미냐면 북유럽 가구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집에 북유럽 가구는 솔직히 아무렇게 놔둬도 뭔가 좀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가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예술의 영역이다. 왜냐면 로마 제국부터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탈리아 가구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가구도 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던한 가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에는 100년, 200년 된 가업을 잇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장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만히 보시면 똑같이 요즘 가구들 다 심플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탈리아 가구는 네. 어딘가 모르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보면요. 이 가구 쉐이프 고가 라인인데요. 네.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도어에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손잡이인데 네. 이제 손잡이의 위치를 우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싱크장 보면 양계 도어로 열리는데 좌우 도어에 이제 배치를 해서 내가 여기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약간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한 가지 소재가 아니라 우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얘의 목적은 뭐예요? 도마 형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 도마로 써도 돼요 이거를? 네네. 간단하게 뭐 이제 빵이라던가 네. 조리 준비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묻혀도 되기 때문에 네. 뭐 냄비라던가 오, 네. 그렇군요. 그쵸. 이 제품의 좀 특성, 가장 큰 특성은 뭘까요? 뒤쪽에 보면 가전이 다 숨겨져 있어요. 히든! 그래서, 네네. 네. 그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그냥 가구처럼 보이지만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저희 이제 포켓도어라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미니바로 쓰실 수 있는 공간. 와, 전혀 미니바 같이 안 보였는데. 우측편 같은 경우에는 오븐이나 커피 머신을 역시 안쪽에 이것도 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켓도어 옵션은 최근에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입니다. 열 분이 오시면 네. 몇 분이 하나요? 절반 이상은 하시지 않을까. 아, 하긴 뭐 여기 오시는 네. 분들은 돈에 대해 걱정 안 하시니까. 자, 이 모델은 얼마인가요? How much? 2억 5천 210만 원입니다. 아, 저희가 3억짜리를 먼저 봐서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 같지만 아, 여전히 비싼 가격이고요. 이 상판만 하면 얼마일까요? 이 상판만? 상판만 지금 3,070만 원입니다. 아, 상판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좀 사시는 분들이 고객이 많으실 텐데 오시면 네. 주방에 가장 큰 니즈가 뭔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제 고객분의 니즈에 딱 맞춰서 저희가 맞춤 설계를 해드릴 수 있다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니즈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 마감재라든가 이런 구성이라든가 내부 사용법도 이제 이런 포켓도어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맞춰서 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제안드릴 수 있고 좋은 제품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는 이 모델이 특이한 게 상판의 두께가 아, 그렇죠. 굉장히 네. 얇거든요. 한 5mm, 6mm? 그렇죠. 네. 이제 끝에만 6mm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 안쪽에 이제 코어 부분은 네. 60mm 이제 아. 안에 금속 보강이 다 돌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이제 상판이 3m 60 사이즈거든요. 네. 이게 사실 6mm로 전체가 다 제작되면 나중에 파손이라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아. 문제 없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가구를 비롯한 명품 가구, 이게 주방 가구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런 게 사용자의 습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잘 파악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게 두껍지가 않다 보니까 얄쌍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예술적인 감각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인테리어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신혼 때는요 소파를 뭘로 하지 거실을 뭘로 할지를 되게 고민했어요. 그게 제일 보이는 거니까. 이번에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실보다 저는 주방을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파는 실증이 나거나 새로운 걸로 바꾸면 또 거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주방은 한번 넣으면 솔직히 이사 갈 때까지 10년, 20년 쓰잖아요, 진짜. 그쵸. 더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싼 거였다가 돈 모아가지고 좋은 걸 바꿔야 되는데 주방 가구만큼 되게 좋은 걸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게 언젠가부터 한국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유행이 됐을까요? 예전에는 단순히 요리나 조리를 하는 공간의 기능만 주방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식사를 하는 시간을 즐기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퍼포먼스를 즐기는 문화가 많아졌죠. 그렇죠. 많아져서 그런 아일랜드형 주방이 조금씩 각광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사실 밥 먹는 곳과 밥을 하는 곳이 달랐잖아요. 밥 하는 데가 불도 피워야 되고 되게 더러운 그런 공간이어서 숨겨야 되는 공간이었는데 요즘에 약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옛날에 재벌 회장님들은 밥 안 하셨거든요. 아, 네, 아, 맞아요. 근데 요즘 네. 정용진 신세계 네. 부회장님이시죠? 네, 네. 와,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밥 하시는 거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네. 그런 걸 좀 더 뽐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네. 할 줄 아는 슈퍼리치야.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기식이라든지 단순히, 네. 내가 여기서 다른 뭐 와인도 마시고 커피도 네. 마시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와, 저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곳이요. 제가 딱 보니까 천연이야. 천연 대리석. 메이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인조에서 나올 수 없는 아우라가 아, 저를 보실 때 느끼는 그 아우라가 씩 올라오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천연 대리석 상판. 주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소재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맞아요. 물만 조금 네. 튀어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네. 제가 보니까 롤스로이스 매장이 천연 대리석을 계단에 깔았더라고요. 네. 엄청 더럽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네. 네. 얼룩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어떻게 하라고 밥을 어떻게 하라고 이걸 한 건가요? 대리석 자체에 발수 코팅이 돼서 오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천연 소재다 보니까 감수하고 네. 조금 사용하셔야 되는 소재이긴 예쁘니까.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리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실제로 이 아일랜드에서는 하시진 않고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나 이만큼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 그럴 때 많이 이제 선택하는 아. 옵션이죠. 근데 이게 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 쓰는 것 같아요. 네, 고목 소재고요. 고목? 네, 그렇죠. 물에 이제 100년 이상 100년? 네, 된 그런 나무를 이제 쓴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이렇게 할 때 손끝이 감각이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야, 아, 여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빼서 쓰실 수 있는 팬트리 장을 쓸 때 우리가 막 들어가서 뒤져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필요 없네요. 네, 빼서 쓰실 수 있고 선반마다 이제 높낮이 조절을 하실 수 있어서 아 좋습니다. 야, 근데 나무가 너무 만져봐. 이 옵션이 얼마인가요? 아, 이 주방도 네. 그 다행히도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2억 1,700 뒤에는 빼주시죠. 빈둥님들 할인. 제가 오늘 아까 딱 오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오늘 그냥 안목만 높이고 가겠다 했더니 가성비 있는 모델이 있대요. 아 네. 바로 뒤에 있는데요. 네. 요거는 좀 다른 소재. 네. 어 뭔가 이것도. 이거 라미네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라미네이트 소재 쓰면 조금 가격이? 낮죠. 낮죠. 천연 소재보다는. 어, 어떤 네, 장점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기 용이한 점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눈에 띈 게 이 라미네이트를요, 지금 보시면은 접은 느낌이거든요? 네. 마치 이렇게 종이를 접는 느낌이에요. 근데 참.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지금 거의 접합 부분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데 네네. 되게 높은 기술이에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이 모델. 네, 지금 이 라미네이트 상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싱크가 이제 측면까지 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판 소재를 네. 이제 싱크 측면까지 이렇게 같이 마감을 한 그래서 더 깨끗하게 보이는 그렇죠. 이게 12라는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왜 12인가요? 도어나 이제 상판의 두께가 12mm여서 12mm. 아, 그래서 네. 12다. 네. 혹시 저희 주방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서 건축가가 혹시 참여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델이 그래요. 아, 이 네. 모델이요? 네네. 이태리 건축가 카를로 콜롬보가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건축가가? 네네. 제가 보니까 폴리폼이 건축가랑 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왜 맞아요. 그런가요? 고급 호텔이나 빌라 네.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의 마감도나 이제 디테일 때문에 저희 폴리폼 시스템 가구나 주방을 네.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혹시 네. 얘는 제가 살 수 있을까? 얼마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170만 원. 아, 자 오늘 이사를 앞둔 제가 인테리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건축과 가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폴리폼이라는 브랜드를 경험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네, 이렇게 제가 주방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의 주방은 어떻게 꾸며질까요? 이렇게 안목을 높이다 보면은 가성비 있으면서도 예쁜 주방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도시를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근데 딱 보면은 구조적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가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특히 또 명품은 디자인의 가치를 산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부터 이어져온 그 장인 정신과 여러 가지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려하면서 얄쌍한 일반적인 다른 가구랑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